긴 기다림 끝에 행복이 찾아왔습니다. 700여일 만에 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만나게 된 건데요. 삶의 활기를 얻게 된 강아지 한 마리 함께 만나보시죠.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. 10살이 된 텍사스의 한 노령견입니다. 오랜 시간 입양이 되지 않아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왔는데요. 보호소에 도착한 지 약 730일 만에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. 74세 노인에게 입양됐는데요. 그녀는 이 강아지가 자신을 위한 존재라고 느꼈다며 만남을 기뻐했다고요. 부분적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이 노령견.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만 보냈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.